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생애 빛, 건강 강의에 찾아주신 라이프 톡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배우면 얼마나 더 즐겁고 피차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현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는 것만 해도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식사 배합법의 네 번째 강의가 되겠고, 주로 전분 식사를 언제, 어떻게 함으로써 그 양분을 잘 섭취하며 소화가 아주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활력을 잘 보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 부엌에서 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분 음식을 먹으면 국왕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분을 소화시키는 전분을 당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푸티아린이라는 효소가 분비되어 전분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장 효소나 소장에 있는 효소에 비해 구강에 있는 타액과 함께 분비되는 부티아리는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로서 가장 싸고 가장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많이 분비될 수 있는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는 위 상태가 중성으로 되어 있을 적에 가수분해가 계속됩니다. 적어도 전분 식사를 하신 후에 가수분해가 한 15분 내지 20분 하면은 전분 소화는 그 소화와 흡수율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제 위를 통과하면서 십이지장을 통과해서 나갈 때최장 효소 중에서 전분을 위하여서는 에밀레이즈라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음고 이제 전분이 당으로 많이 변하면서 소장을 도착했을 때. 거기서요 어, 메가당을 소화시키는 멜테이즈, 그 다음에 서크레이즈 레테이즈, 유당이죠. 그 다음에 갤락테이즈 이런 여러 가지 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에서 완전히 깔끔히 처리가 되면서 단당이 되면 그때 흡수되고 있습니다. 위를 통해서 가수분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십이지장을 통과해 나갈 적에는 복당이지 단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당을 붙들고 그게 쉽게 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소장을 천천히 그20몇 피트 되는 소장을 이 섬유질이 당을 붙들고 여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분비되어야 우리 몸 안에서 간이 신진대사를 처리하는데 우리 몸이 샥을 받지 않고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얻느냐 하면은요 우선 췌장이 굉장히 그 힘을 구축하며 필요 없이 췌장 효소를 소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췌장이 많은 효소를 분비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그리고 간이 신진대사에 사용해야 할 음, 효소의 어, 원료, p r e c u 그 전구 물질을 다 최장에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활력이 그만큼 줄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장이 단순한 식사를 우리가 하면은 그렇게 샥을 받지 않고 여유 있게 일을 함으로써 간이 활기차게 늘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심장도 우리가 무슨 음식을 위에 넣느냐에 따라서 심장의 그 움직임과 그 혈액을 방출하는 그 양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세 가지의 생명의 장기가 소화와 함께. 그 다음에 뇌는 쉬지 않고 위에서 어떤 음식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무선 전신을 할 때에 뇌가 함께 모든 일을 명령 어, 하달함으로써 소화기가 움직이지 소화기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배합을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진대사가 활기차게 우리 몸 안에서 움직여질 수도 있고 효소가 아주 절약할 수도 있고 생명의 활력이 소화를 시키는 중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기차게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은 날로 증진하며 무병 장수하고 여러분의 정신력과 또그 다음에 이 뇌의 기능이 아주 사운드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모든 필요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세도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회춘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곡식의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곡식이 모든 곡식의 왕인지 아시냐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밀입니다. 밀은 그 영양가가 대단히 높고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며 단백질의 양이 대단히 많고, 정말 거의 완벽한 음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어, 연구가들이, 어, 밀. 어, 그거는 모든 곡식의 왕이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정제한 흰 밀가루나, 여러 가지로 팔리시하고 가공한 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통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밀도 단백질의 양이 함량이 높은 어, 밀이 있고 단백질의 양보다는 전분의 양이 더 많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은 어, 밀은 빵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 단, 어, 전분이 많은 어, 밀은 과자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제한 밀은 그 영양소가 다 빼기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곡식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밀은 얼만큼? 밀은요 그 여러분 그위드점이라고 밀의 눈을 뽑아서 따로 건강식품에서 보조식품으로 팔죠. 거기에는 단백질이 20%나 더 많이 있고 모든 농축된 영양소가 단득 있기 때문에 이어 위드 점 미래 눈을 아 어, 먹으면은 거의 만병통치같이 말이죠. 당뇨병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심장 혈관 질환에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의 에너지 아 그것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채 보조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다 예방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밀은 정말 좋은 곡식 중에 하나로서 당뇨 환자에게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모든 만성퇴행성 질환을 그러나 못 먹는 사람이 있죠. 실리악 디지스라고. 그루트네 알레르지가 있는 사람은 못 먹죠. 그다음으로는 벅위입니다이벅위는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동맥 안에 그 내피 그거를 재생시키고 활력을 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고 곡식 중에 말씀 안 드리고 지날 수 없는 통곡식이 벅위도 제가 통곡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리죠. 보리는 정말 비타민 B가 아주 비타민 B1, 2, 6, 4late, 이런 것으로 나이아신 이런 게 탄뿍 들어 있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러면 보리에이 비타민을 파괴시키지 않고 밀에 있는 그 양분을 파괴시키지 않고 우리가 통곡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파괴되지 않은 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압력솥에다 딜이 다 갖다 넣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거. 그다음에 이 발리는요. 정말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으로서 어? 어그 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며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구한 날 일생 저는 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리서치하고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부엌에서 다 하나 하나 만들어 보고 뿐인가요? 하나 하나 그때 그때 내가 먹어보고 왜냐하면 내가 소화기가 가장 약한 사람이고 소장 대장이 아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통곡식을 어떻게 처리해서 먹음으로써 이런 그 이미 몸이 약하고 소화기가 아주 예민하며 소화기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과연 권할만한 음식인지 아닌지를 제가 기니아 피이돼 가지고 다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먹어오고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곡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미지요. 바로 쌀이지요. 네. 그런데 이 쌀은 영양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전분이 가장 많이 있고 단백질은 아주 소량만 있고 그러나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에는 아이언, 철분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흰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에는 그래도 비뇨류될 지경으로 적게 있지는 않지만 흰쌀에는 정말 영양가가 없고 이 흰쌀은 정말 소화기 장애나 설사를 한 이후나 그런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전체적인 곡식을 놓고 영양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바에 있으면. 그러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떡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떡은 주로 흰 쌀로 설탕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든 것이 우리의 흰 쌀이죠. 우리의 그흰 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현미 진지를 잡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이 여러 곡식을 비교할 때에 현미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어 신진대사에서 마치는 때에 그 성질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먹을 때에 반드시 잎사귀 아주 짙은 녹색 잎사귀 야채를 많이 곁들여 먹으며 또 어떤 야채는 살짝 스팀해서 그렇게 해서 곁들여서 먹으며 또 어, 이렇게 해야지만 그 산성이 알칼리로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양학자는 말하기를요, 모든 밀가루 종류는 흰 쌀로 만들었든지 또 가공된 어, 흰 밀가루를 말하든지 모든 밀가루 종류는 건강한 식품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 그러면 언제 이 곡식 음식, 전분을 주로 하는 음식을 언제 먹을 수 있는가? 우리 몸에 썰케에 대한 리듬이라고 24시간을 주기로 우리의 신진 대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신진 대사율이 다 다릅니다.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 있느냐에 대해서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전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전분의 신진 대사는 언제가 24시간 중에 언제가 가장 높냐 으 하면은 서머타임이 아니고 정상적인 이 지구의 운행이 되고 있는 정해진 그 시간에서 난 12시가 가장 높습니다. 당을 신진 대사 하는 그 유리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12시를 중심으로 오전 그리고 10시 중심으로 오후에 아주 괜찮게 당을 처리하는 성질이 있겠죠? 그러면 언제 신진대사율은 24시간 중에 가장 낮으냐 하면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밤을 새면서 일을 하시는 분도 2시가 넘어 3시, 4시 그때에는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때는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지만은 전분 음식 하면은 튜벌. 땅 밑에 뿌리를 내리는 어 여러 가지 전분 음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감자지요. 감자는 참 소화가 쉽게 되는 아주 영양가가 높은 그런 어 전분입니다. 거기에 도 영양가가 대단히 높고 우리 몸에 유익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아 고구마죠. 네,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 이거는 우리 몸에 신진대사율을 대단히 높으면서 이거는 어 쪄먹기도 하고 구워먹는데 구워먹는 것이 대단히 소화를 잘 시키고 먹을 때는 껍질째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얌, 네. 여러분 어~ 이엠 아주 부드럽고 고구마 어, 고구 아~ 아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가 습기가 많아서 저같이 어~ 타액의 분비가 이상하게 그렇게 많지 않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그 호박 고구마가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 엠은 호박 고구마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영양가가 대단히 높고 이거는 생으로 먹어도 유익하고 요리를 해서 먹어도 유익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루살렘 아트 초코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는 돼지 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돼지 감자가 당뇨 환자에게 보통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전분은 특수한 전분으로서 그 이름이 이눌린입니다. 이 이눌린은 당뇨 환자가 어, 어, 처리하기 힘든 덱스트로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영양가가 충분하면서도 당뇨 환자에게 당을 올려주는 일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고 이것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 야채 생야채를 먹을 때샐러드에 넣어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쪄서 먹을 수 있고 아, 쪄서 먹을 때 껍질을 후를 벗겨주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아, 아, 토란이 있죠. 토란이 보통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토란도 베이크를 하면은 이것이 한 끼니를 어, 메꿀 수 있는 전분 음식으로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아주 한창 어, 추수기가 돼서 어, 이체스넛 밤이 한창입니다. 밤은 먹으면 헛배가 부르고 어,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낍니다. 가스도 많이 차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체스넛도 삶을 수도 있고 또 어, 그, 베이크 할 수도 있죠. 베이크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구운 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운 밤이 가장 소화가 잘 되는데, 이 체스넛, 이 밤을 한 끼로 많은 야채를 곁들여서 잡수실 때, 굉장히 소화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어디에 특별히 유익하냐 하면, 체중이 늘기를 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주 캐러리, 높은 캐러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든가, 뭐, 자람점에 어, 들었다든가, 뭐, 병후 회복이라든가, 이럴 때에 이 밤을 잘 먹고 소화만 잘 시키고 흡수를 시킨다면, 은 우리 몸에 아주 횡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열의, 어, 에너지원을 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이런데, 이렇게 좋은 전분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큰 관건입니다. 이 생리학자들이 소화기의 모든 일을 볼 때에, 여러분 제가 구구법을 드렸습니다. 이 전분을 먹을 때에, 전분은 따로따로, 따로 한 끼니, 식사 메뉴를 짜서 야채를 신선한 야채와 그 다음에 스팀한 야채나 우리의 문화로서는 나무를 하되 당분도 넣지 않고 신 것도 넣지 않은 나무를 해서 같이 깃띠를 잡수시고 채식을 하시는 분은 넛 종류나 씨앗 종류나 또 아보카도나 알리브나 아, 또, 그, 어, 두부나 밀고기나 이런 거는 농축된 거로서 다 단백질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식사에 먹지 말고 저녁으로 밀어놓고 제가 다음에는 단백질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말씀드리겠고 아직도 육식을 하시는 분은 고기, 생선, 닭고기 뭐 이런 것들을 이 전분 음식하고 같이 잡수지 마시고 저녁으로 따로 잡수시면 우리의 건강에 보통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화불량증으로 일생을 고생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이번에 그렇게 분리해서 먹으니까 세상의 속이 그렇게 편안하고 헛배 부른 것도 없고 어 가스가 차는 것도 없는 것을 제 몸서 경험하면서 참 아침이 되면 머리가 깨끗하고 편안한 것을 느끼며 에너지가 더 왜 먹었다고 다 우리 것이 아니고 먹은 음식이 95% 이상의 흡수를 가져오며 소화 흡수를 가져와야 그것이 우리 것이지. 먹고 그대로 다 내보내면은 요즘은 우리에 내보내는 것은 걸음으로도 쓰지 않는 세상. 물에 오염되기 위해서 나가는 형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아 식사를 존절하게 함으로써 영양을 만끽하게 흡수하여 우리의 활기찬 우리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밀, 통밀 어, 벅위트, barley, 보리도 납작보리가 아니라 통보리, 어, 귀리, oat도 어, rolled oats가 아니라 oat groats라고 하면은 그거는 통 오트입니다. 이런 그 모든 통 곡식을 어떻게 요리를 함으로써 참으로 건강한지 이것이 음, 옛날에 방아가 생기기 전에 구라파 사람들이 이런 모든 곡식을 그렇게 처리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요? 이 곡식을 8시간 내지 20시간을 물에 담급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더머스, 어, 보온통이 있죠. 크고 적은 보온통이 있는데, 자기의 어, 필요에 의해서 두 식구면 두 식구. 저는 두 식구이기 때문에 보온통이 어, 큰원 어, 쿼터짜리가 있지만, 요거 원 파인트 짜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3분의 1을 이 불린 곡식을 뜨거운 물에 데워서 넣고, 그 다음에 팔팔 끓는 물을 3분의 2를 채워서 뚜껑을 덮어서 하룻밤, 한 10시간 내지 12시간을 놔뒀다가 아침에 열어보니까요 와우 아주 한방 눈처럼 다 퍼져 있고 약간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쏟아가지고 그 물기를 싹 건져서 거기다가 생 야채를 그거처럼 섞어서 약간 볶음밥 비슷하게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알리브 오일에다가 야채를 살짝 소대해서 넣어서 볶음밥처럼 해줘도 좋고요. 또 아이들은 네 다섯 시간을 충분히 소화를 해줘야 되니까 이너종류가 곁들이면 소화가 좀 장애되지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호두나 해바라기 씨를 불린 것을 적당히 넣어서 섞어서 먹이면은 네 다섯 시간을 시장기 없이 아주 활기차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음, 알았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해서 여러분이 이 전분 음식에 관한 것을 제가 다시 나열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수시는 거니 바로 밀, 보리, 음, 귀리, 음, 그 다음에 음, 모밀, 먹위치죠, 모밀 이런 것들을 다 아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아, 열 없이 하니까 영양소가 하나도 파괴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아침 식사로서 조반으로서 훌륭한 식사가 되며 현미는 바라 현미를 만드는 것은 24시간을 불리시고 5 시간을 콩나물 키우듯 덮어서 놨다가 아, 필요한 것만큼 한3 일치 정도를 냉동에다 얼리시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쌀에는 현미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채식을 하시는 분이 밀 밀은요 아주 단백질이 많고 미네랄 광물질이 많고 영양가가 높고 음식하기 아주 쉽기 때문에 24시간을 이렇게 어, 불린. 아, 쌀을 다섯 시간 콩나물 키우듯 놔뒀다가 살짝 얼린 그거하고 함께 조를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를 넣고 물을 적당히 넣어서 같이 조밥을 만드시면요. 아, 압력솥이, 아닌, 압력솥이 아닌 낮은 온도에서 밥이 되는 흰쌀을 하는 밥솥에다가 제가 해봤는데요. 얼마나 밥이 잘 되며 우리는 통보리를 먹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풀이 아, 쿡을 해놓은 이거를 바로 이렇게 바라현미에다가 음, 미를 아, 이렇게 해서 마호통에서 해놓은 것을 딱 집어넣고 보리밥을 만드니까요. 와우 저같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보리밥은 소화가 참잘 되거든요. 네시간이 되니까 출출하니 다음 식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소화가 잘 되며 흡수가 잘 되고 저는 제가 소장이 나빠서 아, 이런 그 통곡식, 껍질이 좀센 것은 먹으면 배가 아프고 안될 줄로 알았는데 두부라든가 이런 단백질에 해당하는 음식은 저녁으로 밀고 전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미는요, 반드시 콩밥을 해 잡셔야 돼요. 적어도 25%나 30% 이상이 콩을 어 파일럿 레시피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헛배나 가스가 사지 않게끔 준비한 것을 넣고 현미밥을 하셔야 영양가가 부족한 단백질의 라이신이라든가 음, 아또 다른 어그 트립토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어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것을 아 음, 이런 콩 종류에서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잡곡밥을 현미밥을 잡실 때는 만드시도록 많이 연습을 하셔서 꼭 성공하셔서 이렇게 전분 음식 그리고 콩은요 단백질에도 속하고 전분에도 속하기 때문에 어~ 같이 이렇게 아~ 잡곡밥을 먹으면은요. 우리 위가 잘 알아서 전분 처리를 먼저 하고 가수분해를 하도록 위의 산을 높이지 않으면서 가수분해가 다 되면 그때부터 산도가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산도가 그 종류에 그콩 종류에 따라서 높은 산도를 정하면서 콩에 있는 단백질을 다 소화시켜서 소장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을 전부께서 벌써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소화시키면서 우리가 분리해서 저녁에는 단백질 음식, 점 아침 낮을 10시에서 12시 곧들을 넘기지 말고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 1시간이나 30분 후에는 꼭 과일 식사를 하심으로써 과일을 충분히 먹어서 필요한 당분도 공급하지만 우리 몸의 치료 모든 병을 치료하는 파이터 메드슨과 안타의 악시단트 항산화제가 단폭 있는 그 효과를 보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그 불량만큼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서 이런 조금 불편하고 까다스러웠지만 우리가 하면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배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